최강시사 정치사이다. 네, 답답한 정치, 고여있는 정치, 묵은 정치는 가라. 여의도 정치에 젊은 피가 떴다. 매주 월요일 여야 젊은 정치인들 모셔서 전국의 뜨거운 현안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급한 상임위 일정으로 오늘 불가피하게 못 나오셨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급하게 모셨는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뭐 젊은 피로 끼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젊은 피 하세요 그냥. 지금 저희들 지금 오실 때 비 밖에 어떤가요? 상황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서울도 많이 오고 있군요. 지금 예. 제일 문제가 저쪽 남쪽이잖아요. 지금 흑산도, 홍도, 진도, 신안, 목포, 무안, 완도, 해남군 이쪽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돼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산, 경남이 지금 태풍권에 들어서 강풍과 비바람에 공포스럽습니다. 다리아 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재난방송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좀 급한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때그때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유튜브 라이브 열려 있습니다. 이것도 광고도 하나 해야겠네요.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 좀 하는데 관련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콩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어디서 한 인터뷰죠? 이게 MBC였나? CBS였나? MBC였나요? 예, 네. 네, 그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관련해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 안 했다 말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딱 잘라서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이 부분. 전화를 한 건 사실인 것 같다. 근데 지시한 건 아니다. 이 외압은 아닌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요게 사실 약간 지금 상황이 되게 민감한 상황에서 일파만파 좀 퍼지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봐? 이게 현근택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같은 당 입장에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지금 아마 두 개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전화와 관련해서는 네. 결국은 전화를 했냐. 그다음에 그게 결국은 추미애 당시 당대표였는데 지시 의한 거냐. 그다음에 만약에 전화를 했다면 그게 외압성이었느냐. 뭐 그다음에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땠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전화를 했냐 안 했냐 부분은 이제 진술이 엇갈리고 있죠. 지금 네. 추미애 지금 장관이죠. 장관 예. 전 대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아마 지금 신원식 의원이나 아니면 그 했던 분들은 전화한 적이 있다 그랬고 김남국 의원도 뭐 전화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러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추미애 전 대표가 만약에 지시 안 했는데 전화를 했겠느냐 이거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전화를 많이 했다 그러면 예. 예.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대표 당대표 정도 되면 기존 보좌관이 있고 7~8명 되죠. 그다음에 당대표실에도 한 10명 이상 됩니다. 보좌관들이. 그래서 아마 그중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저도 확실히 팩트를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 아들하고 원래 친했던 보좌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그분한테 뭐 부탁을 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었냐면 1차 병가가고 2차 병가가고 3차로 이제 다시 병가를 연장하려고 할 때 그때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때 시점이었는데 결국은 3차 병가는 안 됐어요. 개인 휴가로 갔고. 개인 휴가로 대체인 거죠. 개인 휴가로 갔죠. 개인 휴가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요. 지금 자꾸 모든 언론에서 육군 규정을 많이 따지고 있어요. 네. 근데 카츠사는 육군 규정보다 먼저 되는 우선하는 규정이 있어요. 카츠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예, 네, 따로 있어서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개인 연간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병가는 28일 내로 될 수 있고 정기 휴가는 28일이고 1년에 네. 그다음에 청원 휴가는 30일인데 부상이나 뭐 이럴 때 될 수 네. 있는데 이 정기 휴가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자기가 원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원하는 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 결국 병가 연장은 안 됐거든요. 안 되고 개인 휴가로 간 거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게 문의 만약에 전화를 했다 그러면 뭐 될 수 있겠냐. 문의 정도였던 것 같고 만약에 결론적으로도 개인 연가를 나중에 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 근데 이제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추미애 장관 아들의 만약에 뭐 그 다친 부위 네. 또는 그 부상당한 부위가 전화 통화를 불가능히 할 정도의 어떤 부상이었느냐.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를 할 뭐 예를 들어 순리대로 사안이 처리된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전화하면 안 되고 왜 보좌관이 전화한 것이냐. 네. 이거는 본인이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좌관을 통하여 소위 말하는 어머니의 위세를 등에 업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명한다 해도 본인이 전화를 못 걸고 보좌관이 건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해명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뭐 이거를 저는 추미애 장관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도저히 보좌관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다. 만약에 이제 추미애 장관 예전에 제가 요 모 대선 주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국회 보좌진이라 하면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 공무원 신분인 사람들한테 본인의 부인의 비행기표 예약 등을 부탁했다가 굉장히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그것보다 사안이 더 저는 중하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이 뭔가 본인의 군 복무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사안을 하지 않고 보좌관이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공무원 대한민국 이런 공무원 노릇하라고 월급 받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신원식 의원 측에서 좀 해명이라고 나는 또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어떤 앞에 왜냐하면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보좌관 이름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 원래 국회의원 하면 보좌관이 8~9명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당대표를 하면은 당대표실의 비서실이라든지 뭐 정무실 꽤 되거든요. 한 예. 10명 이상 2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아마 신원식 의원 측에서는 그 보좌관이 누군지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했다고 그다음에 녹취록 때 전부 공개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아마 만약에 이름이라든지 번호를 알면 공개해 주는 게 맞다. 그래야 그분을 특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취미에 저도 뭐 의원실 그 옛날 보좌관들 알지만 대부분 그 분들이 자기가는 안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억도 없다고 있고 네, 보좌관들 중에 대부분 보면 그러면은 특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 한 원래 의원실에 한 8~9명, 그다음 당대표실에 한 10~10명, 한 2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뭐 특보 밖에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수십 명 되거든요. 그럼 누군지는 신원식 그 의원 측에서 특정해 주는 게 저는 아마 이 진실을 밝히기엔 좀 더 가깝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을까요? 일단 그 녹취록을 보면은 누군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만약에 네. 지금 뭐 그 녹취 그날도 보면 다 공개한 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짧게 3분 정도 공개했는데 저는 뭐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 이걸 조금씩 하지 말고 네. 차라리 뭐 번호라도 아니면 이름이라도 아니면 뭐 누구라도 몇 급이든지 조금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미 추 장관의 그 해당 네. 보좌관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제 복수 언론에 지목하는 것이 청와대에 있는 시모 행정관이다라고 이제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목인데 예,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청와대가 미리 확인해 줄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이제 사실관계 파악이 될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신원식 의원 입장에서도 보면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이제 판단을 좀 해가지고 여기도 입장 표명을 해라. 네. 이게 계속 뭐 사실 폭로전으로 가고 이런 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해명이라는 것이 저 지난번에 국회 나왔을 때 보좌관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라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네.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도 당연히 입법부 출신이신데 입법부의 권위를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니냐. 뭐. 뻔히 들여다 보이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이제 덮고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 때문에 신원식 의원이 일부 정보를 공개한 바 있으나 신원식 의원도 뭐 이렇게 뭐 폭로전 양상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얘기를 좀 돌려가지고 처음부터 얘기를 다시 해보면요, 이 병가가 휴가가 전체적으로 58일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 그 아들의 휴가가.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많은 거냐 아니면 통상적인 거냐 요것도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보면 좀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거는 뭐 왜냐면요. 예. 군마다 달라요. 예. 저도 이제 공군에 있으면 공군 같은 경우에는 병들도 6주마다 3박 4일씩 휴가거든요. 정기휴가 외에 별도로.
항상 가는 휴가가. 예. 카츠사도 보면 주말은 원래 외출이 가능하고. 그렇죠. 주말에 그렇죠. 가죠. 그다음에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츠사 규정에 의하면은 정기휴가는 28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청원휴가가 30일 이내에 돼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휴가는 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육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처음에 뭐 일병 달고 한번 가고 마지막 말년휴가 뭐 보름이나 한 달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1개월에 58일 간 게 과다하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요즘 군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휴가를 가는 게 정당하냐 안 하냐 그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맞느냐 부당하냐 이걸 보면 되는 것이지 그 기간의 다소를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의혹 자체가 네. 휴가를 많이 갔느냐 적게 나왔느냐는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네. 다만 휴가의 연장이나 아니면 이런 개인연가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사병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어머니의 보좌관이 처리하는 공무원 신분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 보좌관이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거든요. 만약에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추 장관의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뭔가 아무도 얘기 안 해줬는데 보좌관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관심법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그 둘 사이에서도 어떤 뭐 적절한 해명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뭐 그 일수에 대한 문제가 전혀 아닌데 일수로 가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물타기다. 그러니까 일수에 봅니다. 대한 거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의원 측이 제기한 것이고요. 네. 58일에서 황제후라 그랬고.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애초에 이 문제는 어찌 보면 그 병가 두 번 가고 연가를 간 게 특혜냐 아니냐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네. 전화를 누가 했냐 시작한 게 아니라. 네. 그럼 근데 어제 우리 그 저 변호인 측에서 어떤 걸 제시했냐면 결국은 진단서를 공개했거든요. 네. 계속 나왔던 게 왜 군대에 그 진단서가 없냐. 예. 저도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예. 그 규정을 찾아보니까 지금 모든 언론에서는 대한민국 육군은 5년 보관이다 하고 있는데 카츠사 규정은 1년 보관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카츠사 보관은 규정에는 분명 1년 보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공개한 서류들이 사실은 2015년 군대 가기 전이죠. 왼쪽 무릎 수술했던 거. 그다음에 2017년 그 1차 휴가 가기 전에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냈고요. 네. 그걸 근거로 국군 양조병원에서 진단서 받아가지고 1차 휴가를 간 거예요. 네. 그래서 1차 휴가 기간 중에 수술을 했죠. 네. 수술을 했는데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진단서를 끄는 거 보면 6월 8일 날 그 수술한 진단서에 보면 그 발급은 이제 6월 21일자로 돼 있는데 3개월 가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차 휴가도 그러니까 1차 그 휴가 가서 수술한 게 아직 완치가 안 됐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다시 이제 연장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연장 문의를 한 거고 누가 했는지 지금 뭐 약간 말이 다르지만 근데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 휴가 쓰셔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은 다 서류를 다 냈다는 거예요. 서류를. 네. 사실 이 서류 안 내고 병가 처리되는 건 저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부분. 네. 네. 그렇게 다 본다 그러면 지금 또 뭐 당직 사병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휴가를 얻은 것 자체의 어떤 문제는 제가 보기에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 그 병과 관련해서 제출했던 예. 모든 진단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기록 자체가 누락돼 있다는 것인데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가 두 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저는 추미애 장관 말 다 믿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 다음에 그거와 관계없이 저는 또 그 당시 있던 당직사병에 대해서도 저는 아들하고 통화를 직접 했다는 사람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당직사병에 대해서도 사실 이 사람이 당직사병도 아니었다. 허위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이전에 또 이제 모 언론에다가 제공한 바 또 김도우 위원실에 제공한 바에 따르면은 그날 그 영내에서 당직사병 역할을 했다는 증거 그리고 SNS 대화 그 내용 그리고 GPS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만약에 당직사병이 또 그때 했던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인신공격한 거거든요. 네. 저는 이것도 지켜봐야겠지만은 자 근본적으로 이 수사가 그렇게 오래갈 사안이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아까 현근택 부대변인 말대로 뭐 카투사 규정상 1년 보관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검찰이 빨리 수사해가지고 여기 대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뭔지 또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당직사병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부터 하죠. 예. 예. 당직사병이 통화했다는 건 6월 25일이에요. 네. 그 25일은 언제냐면 2차 휴가가 언제 끝나면 6월 23일에 끝났어요. 네네. 그다음에 24, 25, 26, 27일 이렇게 3박 4일 동안 이제 개인 연가를 쓴 건데 네. 통화를 했다는 게 25일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개인 연가가 처리된 다음에 통화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논리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 지금 이 당직사병 얘기처럼
개인 연가를 그러니까 병가를 더 연장할지 말지 통화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23일이나 그 전에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번 통화는 25일 날 한 거거든요. 당시 사병의 주장은 네. 복귀를 안 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건 네, 이미 네. 그 뭐냐면 이 연장하거나 이거의 권한은 네. 부대장, 중령급이죠. 네. 그분도 얘기도 보면 저는 뭐 외가 없었고 나는 구두상으로 승인해줬다 했단 말이죠. 했다. 그거를 당시 사병이 모를 수는 있어요. 네. 모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류상 처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25일 날 당시 사병이 왜 복귀 안 해서 뭐 대위가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연장해줬다. 나는 말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연장이라는 건 최소한 23일 전에 24일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24일 네. 25일 날 통화해서 대위가 갑자기 찾아와서 연장해 줬다. 이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사병이 기억이 혼선이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저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25일 날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떤 모 부대의 대위가 와가지고 이걸 연장 처리해줬다는 것 자체가 예. 이미 휴가가 승인된 상태였는데 예. 최소한 24일부터 개인 휴가했다 그러면 예. 그 전에 만약에 와서 대위가 승인해줬다 그런 말이 되는데 예. 25일 날 와서 그걸 승인해줬다는 건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검찰이나 뭐 특임검사 얘기 조금 있다 하고요. 그 새로 신원식 의원 측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통역병 특혜를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요청을 했다? 뭐 압력이 있었다? 하지만 자기가 막아냈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 그런데 내용이 약간 좀 복잡한 것이 네. 그 평창 동계 올림픽 때 통역병 중에서 일부를 차출해 가지고 이렇게 네. 보냈는데 거기에 자원한 사람들 네. 이 많았고 카투사 네. 내에서 그리고 자원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외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뭐 특혜를 달라고 하는 여러 요청이 많아가지고 해당 지휘관이 굉장히 부담스러워가지고 결국은 추첨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부대원들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네. 그 외부 요청 또는 외압에 안에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이 들어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는 또 약간 다른 얼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행위가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거는 미수죠. 네, 미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뭐 추가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지원 단장이 이야기하는 여러 단편들이 사실관계가 맞다고 한다면은 네. 그 앞에 이야기했던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네.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투사에 대해서. 네.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외압이 많다 또는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온 게 많다라는 것을 증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제재적으로 이제 한번 전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국방위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통역병 특혜 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구 의원. 네, 이것도 어제 저도 뭐 쭉 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대령 부대장이라는 분이 뭐 여러 가지 아마 뭐 외압이 들어와서 원래는 그냥 선발을 하려고 했는데 추첨제를 바꿨다 이 얘기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원래 추천자였으면 뭐 추천자 뭐 외부에서 전화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예. 또 그럼 만약에 추천이 아마 60여 명 정도 뽑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한다 해서 이걸 추천제로 바꿀 수 있는 건지 그건 뭐 본인이 뭐 권한인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또 안 됐거든요. 이분이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글에 보니까 이게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추천제였는지 아니면 저 바꾼 건지 중간에 그건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처음부터 추천제였으면 이건 뭐 외부에서 전화하고 말고 여지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일단 자꾸 미수 얘기하는데 이건 뭐 범죄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일단 선정이 안 됐다 그러면 저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특임검사 특검은 아니고 특임검사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장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안이고 네. 지금 이제 현행 검찰의 뭐 대검 빼고는 이제 중립성에 대해 가지고 추 장관과의 갈등 관계나 아니면 친소 관계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 여기에서 네. 단순히 무슨 무혐의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네.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을 바란다면은 네. 본인이 통 크게 특임 검사에 합의해 주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논의 당에서는 안 하나요? 이거 너무 지겨워서 좀 빨리 좀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저도 뭐 수사는 네. 빨리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뭐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에요. 네. 진료 기록 같은 거 확인하면 되는 거고 왜 없는지 같은 걸 찾아보면 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특임 검사는 안 맞아요. 특임 검사는 검사의 비위. 검사의 비에 대한 거 옛날에 그랜저 검사니 뭐 벤츠 예. 검사 이럴 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검사의 비위가 되려면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뭐 조서를 작성할 때 누락시켰다든지 이런 거 말고는 사실 특임 검사 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그게 뭐 어떻게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할 수 있죠. 저는 이거 네. 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검사를 사실상 총 지휘하고 있는 지금 네. 지휘권을 극대화해서 활용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전 중립성 문제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수사 자체가 8개월째 질질 끌리고 중간에 수사팀이 싹 교체된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네.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특임 검사 주장할 수 있다 봅니다.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검사의 비리,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을 뭐 검사라 당시 검사 아니었고요. 지금 뭐 지금도 검사는 아니죠 물론. 그러니까 검사의 비리에 대한 거예요. 특임 검사는 명문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이제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사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